발전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합병증이 생길 경우 매우 위험하다. 쇼크병을 앓고 나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드물게 뇌염이나 뇌수막염 또는 폐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환자 중에서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 속에 수족병 바이러스가 숨어있다. 당신의 아이는 어떤가? 평범한 5살 남자아이 A. A는 여느 아이들처럼 확장란을 좋아한다. 엄마가 얼른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더 놀고 싶은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A. 들어오자마자 확장란한 손으로 과자를 집어먹고 얼른 선식 가서 먹어. 씻는 둥 마는 둥 대충 닦고 나오는 애. 우리 공주님 많이 쌌네. 동생의 기저귀를 가는 엄마 옆에 딱 붙어앉아 TV를 보곤 했는데. 수족구병은 되게 분변, 즉 변이죠. 변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되고요. 장난감이나 침, 콧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염의 매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주부. 얼마 전 4살과 2살짜리 두 아이가 모두 수족구병에 걸려 마음고생이 심하다. 첫째는 발진이 손바닥이랑 발바닥 쪽에 약간 빨갛게 올라왔다가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토요일부터 둘째도 열이 나고 이제 손발에 올라오고. 첫째 아이가 다 낫고 안심할 때쯤 둘째 아이의 몸에 발진이 나타났다. 발병 후 가장 전염성이 강하다는 일주일 사이에 전염된 것.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며칠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린 영아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병원 가서 선생님이 안쪽을 보여주시는데 목구멍 주변으로 이제 구내염처럼 하얗게 이렇게 다 볼록볼록 뭐가 나고 헐어 있더라고. 둘째 옮긴 게 정말 제일 속상해요. 아이들 사이에 쉽게 퍼져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수족구병. 특히 여름철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실제 지난 두 달간 한 병원에 수족구병으로 내원한 아이들만 해도 200여 명에 달했다. 타액이나 몸의 분비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다. 여름에 더욱 주의해야 할 수족구병 증상.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일어나, 아유, 촉촉해. 엄마, 나 오늘 안 갈래. 머리 아파. 열이 좀 있네. 열이 나고 두통, 피로감을 호소한다. 아, 안 먹어. 빨리 먹어. 그래, 약 먹지. 아. 억지로 한 입 먹이는데. 아.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목에 통증을 느낀다. 단순 열감기로 생각하고 왜요? A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엄마. 초기 증상들을 잘 봐두셔야죠. 수도인가? 그런데 손, 발, 입에 수포성 발진 발생. 아이들이 갑자기 경련을 한다거나 또는 의식이 나빠진다거나 또는 열이 아주 오랫동안 동반되면서 탈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이는 수족구병 증상이 나타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열이 있는 상태. 밥을 아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열도 같이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뇌수막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필요하겠고 둘째로는 인후통이 심한 경우에 아기들 잘 못 먹으니까 탈수 위험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수액 등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게 됩니다. 사소한 소화 질환으로만 여겼던 수족구병은 이제 공포의 병이 됐다. 뇌수막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저희 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